자, 예타 그 예타 그 뭐 지금 현재 그 팔등목이나 뭐 삼강오륜이나 뭐 그 자체에 대한 그 유교적인 뭐 심원 해석 뭐 이런 것들은 이 시간에 할 수도 없고 또 우리한테는 또 그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대강의 그 개념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에 근거하는 사회적 질서 규범이라고 그랬습니다. 질서 규범. 그러니까 예의에 어긋난다 하는 말이 가능한 거죠. 그 질서를 벗어났으니까 예의에서 어긋난 거죠. 예, 질서 규범이고 행동의 표준적인 절차다. 그래서 예, 이 애초에 만들어진 예의 규범에 따라서 사람이 언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우리 동양에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별이 있어요. 차별. 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서양식으로 이해하면 차별이 별로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양에서는 이 차별을 인정합니다. 뭐 신분의 차별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 요즘 말로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들은 아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예절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젊은이가 노인 보고 멋대로 대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뭐 이런 틀로 된다는 거죠. 그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학생들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해줘요. 그걸 보고 서양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놀랄 것도 아닌데 가장 당연하고 정상적인 건데 우리는 노인과 나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을 인정하니까 공경심도 생기고 예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나 노인이나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그 범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이것이 우리 동양의 예의 하나의 큰 특징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 하도낙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번 시간에 형색수를 얘기할 때 그때 낙서 얘기를 했습니다. 낙서 하도의 그 숫자 1 2 3 4 5 뭐 이렇게 해서 그때 그러면서 궁궐의 그 근정전의 그 전면 기둥 수 얘기하고 했었죠. 오라는 수가 어떤 수다. 중앙의 수다 얘기했죠. 근데 예라는 개념은 이 하도 낙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라는 글자에도 하도 낙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도 납서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양인가 이것을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서민 화가들은 하도 납서 소리는 많이 들었어. 근데 실제로 납서가 어떻게 숫자가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써요. 이거는 납서야 하면 끝나버려. 지금 이 믿을 신자의 예자의 거북이 등에 이렇게 낙서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자세히 보면 낙서가 자기 멋대로 막 찍었어. 숫자 본래의 낙서 모양하고 완전히 다르고. 근데 얼른 보면 비슷해. 근데 실제 낙서의 수에 대해서 이 화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낙서가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는 겁니다. 그 낙서에 쓰여 있는 것은 거북이 등에 이렇게 지고 온 그 낙서에 쓰여 있는 내용은 바로 젊음이다. 하늘의 이치를 담은 예절에 관한 글이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 젊은이라는 화제를 달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낙수의 낙서는 거북이가 치고 나왔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낙구, 낙서의 거북이가 치고 나온 그림. 그것은 바로 하늘의 이치를 담은 예절에 관한 글이다. 까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실제로 약간 틀려도 이 의미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틀렸다고 젊은이 젊은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달리 행단의 봄바람, 행단의 봄바람, 강론 시서 이러한 또 화제가 달립니다. 이 화제가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행단이라는 것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의를 했다는 단입니다. 근데 이 은행나무, 살구 행자를 쓰기도 하고 또 은행나무 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국의 그 그림 고사 인물 화를 보면 공자가 강론을 하는 그것을 보면 배경에 살구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자와 관련된 건축물이나 공간에는 대부분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서원 그렇죠? 향교 그렇죠? 전부 서원이나 향교 그리고 저 명륜동 그 성균관대학교 그 공자 못인데 거기도 전부 은행나무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행을 은행나무로 인식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거의 서원이나 향교에 살구나무 심은 곳이 없고 거의 대부분 은행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살구나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공자가 행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바로
시서라고 하는 건 시경인데, 시경의 다른 말인데, 그 시경에 나오는 예에 관한 것을 강론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공자에 얽힌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죠. 예, 거기에서 예를 강론한 것이 바로 행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논어에 보면은 예라는 것은, 예자, 예라는 것은 천리의 젊은이다. 지금 바로 이것이 여기 이 문장에서 인용한 거죠. 사람의 일에 의칙이다. 어떤 규범이다는 얘기죠. 규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된 것 중에 보면 낙귀, 낙수에서 나온 거북이, 공자, 그리고 예절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림에 나타나고 있죠. 지금 여기 행, 단, 춘, 풍인데 지금 이게 예자 그림입니다. 예자 그림인데 이 단자를 썼어요. 이거는 나무 이름 단입니다. 그죠? 단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 이름 단인데 그러면 뜻이 안 맞죠. 행단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그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단자를 이 사람은 잘못 써놓았지. 잘못 썼어요. 거기서 강론시설을 했다. 강론시설을 했다. 신귀 부도, 낙수에서 나온 그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등에 지고 나온 그림. 또 실제로 이제 이 그림이 바로 낙서죠. 거북이 등에 지금 싣고 나오죠. 이것은 이제 시서고, 시서. 그리고 천지 젊은, 이 자체가 천지 젊은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자에다가 그 뜻을 더 가미해서 뜻을 확실히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는 사람이 벌써 공자 그리고 낙수의 거북이를 생각하면 예라는 것이 무엇인지 싹 다가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거 지금 이것을 보면 여기가 북쪽입니다. 북쪽. 북쪽이라고 치고 이걸 북쪽이라고 치면 하나죠. 1. 이게 동쪽입니다. 하나, 둘, 셋, 삼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쪽이 동쪽이 돼야 되는데 엉망이죠. 멋대로 그냥 점을 찍은 거죠. 그 하여튼 따지고 보면 이렇지만 사실 이 예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 그림으로 봐서는 이게 큰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냥 보면 아니까 알면 됐지. 그건 뭐 따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자. 의는 행동의 올바름. 사람이 국가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공통규범에 합치하는 행동을 스스로 취하는 것. 의. 공동규범에 합치하는 행동. 의. 이 글자 속에는 도원결의 하는 장면, 도원결의 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꼭 유비
관우 장비가 그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복숭아라는 상징물, 도원이 복숭아 정원이니까 동산이니까 복숭아를 상징형으로 해서 의의를 의미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저구라고 하는 물수리, 물수리, 물에서 사는 새, 이 물수리가 의자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물소리가 의에 등장하느냐, 그 연유는 바로 시경의 관저라는 시에 나오는 이 관관저구라는 것을 인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관저라는 시의 내용은 바로 의의를 의미한다는 거죠. 의의. 부부 간의 의리, 부부의 의리, 의. 그리고 푸른 연꽃이 있는 연못, 그리고 도원의 풍경,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의자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실제로 한번 보면, 자, 한번 봅시다. 도원 겨루이 되어 있죠. 도원 겨루이. 근데 여기서 도원 자는 이 복숭아 꽃, 이 복숭아 꽃으로 대신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가 도원이다. 이런 얘기죠. 복숭아 꽃. 도원이다. 그리고 향연 작작, 향기로운 연꽃이 작이라는 것은 불타듯이 활짝활짝 폈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연이 불타듯이 활짝활짝 폈다, 불화자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푸른 하, 이것도 연꽃이죠. 푸른 연꽃이 지당에 있는데 여기 당자를 쓰지 않고 흔자를 썼어요. 이게 잘못됐죠. 못 당자를 써야 하는데 이 사람이 당자를 착각한 것 같아. 흔적이라고 할 때 흔자를 써버렸어요. 관저라고 하는 것이 아까 관관저구라고 하는 시경 관저시의 내용 중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관저, 말하자면 저 물소리가 우는 물소리가 화명 서로 대답하면서 운다 이런 얘기죠. 울면서 서로 대답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 여기서 바로 이것이 관저 물소리를 그린 것이죠. 물소리. 여기 이것이 물소리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모릅니다. 물소리가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몰라도 물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화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소리, 이럴 때는 물소리를 닮았냐 안 닮았냐는 또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물소리예요, 그냥. 의미가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도원결의 향연 작작 녹화지, 여기도 그런데 당자를 썼어야죠. 그리고 관저화명,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본 거고, 그 다음에 영자, 영자는 청렴하고 검소하며 곧고 발음을 말한다.
또한 받을 때를 알아서 받고 예를 들어서 시집에서 우러나서 성의를 베풀 때 야멸차게 거부하면 이거는 영의 도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서 그러한 경우는 받아야 영의 도리를 다한다는 거죠. 그리고 받지 않아야 할 때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내물로 준다. 이건 안 받는다. 그러한 도리가 바로 영의 도이다라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역자도에 들어가는 그 상징형들은 봉황, 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봉황은 말 그대로 성품이 영과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봉황은 째째한 참새나 뭐 이런 그 무리처럼 뭐 좁쌀이나 먹고 뭐 저기 그물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그러한 그 봉황의 그 어떤 그 소위 인품이 아니라 조품이 굉장히 영의 도리와 맞다. 그래서 역자의 봉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개라는 것은 자세히 보면 그 여러분들 해변가에 가보면 개란 놈들이 바위 틈에 막 있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싹 전부 바위 틈으로 다 숨어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또 구멍구멍이 다 기어나와요. 그러다가 사람이 오면 또 숨고 전진후퇴를 하는 모양이 밖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모양이 염의 도리와 통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때는 상대가 그야말로 진심이 우러나서 뭔가를 줄 때, 베풀 때는 그것은 받으러 나와야 되고 내물을 주려고 하면은 물러서야 한다. 이제 그런데 그 모습이 개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가 염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제를 보면 염개한천 전진후퇴 이 전진후퇴가 이제 개를 얘기한 거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예, 전진후퇴 이게 개를 얘기한 것이고 윤리송국 윤리의 소나무와 국화 울림재석 울림에서 돌을 베에 싣다 출처지 여기는 리 했으니까 의리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래는 출처지의죠. 그 다음에 봉이 나는데 천인 천기를 난다. 봉황이 배가 고파도 불탁조 좁쌀 같은 것은 쪼아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근데 염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울 이름이 아니라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은거처라는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 연계라고 하면 금방 전통시대 사람들은 주돈이 소위 성리학자를 생각하고 주돈이의 이 소위 은일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염개하면 벌써 은일체야. 은거하는 장소다. 그 은거하는 장소에 찬물 그리고 윤리라는 것은 동진 도연명의 은거처가 바로 윤리다. 동네 이름이죠. 윤리. 근데 우리 그 과거의 그 문집이나 이런 걸 보면 염계, 윤리, 울림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선비들 문인을 보면, 저 문헌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윤리에 살고 파라 이러면 도연명처럼 그러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단순히 방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그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이상의 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그리고 울림은 육적, 아까 육적 회귀를 했죠. 육적이 귀를 가슴에 품었다 했죠. 그 육적이 태수를 지낸 곳 이름이 울림입니다. 직역을 하면 뭐 빽빽한 숲을 뭐 이런 말이 되겠지만 그러한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거는 울림 하면 벌써 육적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석 돌을 실었다. 울림에서 돌을 실었어. 이것은 여기 얘기했듯이 값진 금과 주옥은 싣지 않고 돌을 배에 실었다. 누가? 육적이. 육적이 태수를 지냈는데 보통의 사람 같으면 태수쯤 지내면 재산을 늘리고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육적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청렴했기 때문에 태수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실을 게 없어. 실을 게 없으니까 배가 너무 가벼워서 파도가 약간 치면 전복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돌을 배에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 대신 돌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청렴하다는 거죠. 청렴하다. 그래서 울림 재석이라고 하면 벌써 육적이 어쩌고 저쩌고 태수 뭐 이래가지고 돌을 치러서 집으로 갔다.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청계도 마찬가지, 윤리도 마찬가지, 소위 은거처, 처사들. 처사들이 은거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이 배에 실었다는 돌이에요.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허풍이 얼마나 센지 뭐 전설 속에 인물도 막 크게 조각하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약간만 높으면 뭐 천척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이제 중국식 과장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염석해서 박물관에 세워 놓으면 보는 사람이 벌써 울림 재석을 떠올리게 됩니다. 울림에서 육적이 배에 돌을 실은 거, 그래서 청렴까지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 효과를 노려요. 우리도 이 사실은 진짜 가짜를 떠나서 우리 그 옛날에 그 성현들의 어떤 행적과 관련되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뭔가 보이게 해놓고 그 사람의 뜻을 그걸 통해서 읽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뭐 크게 나무랄 바는 아닌데 어쨌든 그 돌일 리는 없죠. 그 돌일 리는 없어. 그리고 이 얘기 자체가 또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얘기를 만든 것은 청렴이란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염자도의 실제를 볼까요? 염계한천, 전진후퇴. 이 계가 전진후퇴,
여기에 해당되는 그 저 소재죠. 전진 후퇴하는 거. 염계, 주염계, 주돈이가 은거하던 곳에 그 찬 냇물에 개가 들렁달렁 들렁달렁다. 윤리송국 도연명이가 은거했던 그곳에 소나무와 국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구름 운자를 썼어요. 근데 얼른 읽으면 울림이 돼. 울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울림은 울림인데 이 울자인지 모르고 그냥 운림이라고 해버렸어. 그러면 본래의 의미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울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야 육적이 나오고 돌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은 울림이라고 하니까 구름 운자를 써버렸어. 근데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가 됐으면 이 그림이 현재 남아있을 수가 없어. 다 찢어져가지고 어디 불태워졌거나, 에? 그렇지. 지금까지 쭉 내려온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이 왔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치자. 치라는 것은 치격인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스스로 알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이 치격이고 치의 그 의미죠.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칡자 그림에는 백이 숙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백이 숙제가 바로 치의 도리를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백이 숙제는 주 무왕에 의해서 그들의 나라가 망하자. 주나라의,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가 은나라.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가 부끄러워서 수양산에 숨어 살면서 고사리를 태워 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지도 강한 사람, 절개 강한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것이 그 모든 사람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달과 매화가 그려지는데 백이숙제가 수양산으로 갔죠. 수양산으로 갔는데 그 수양산에서 살 때의 자연적인 분위기를 달과 매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도 개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진 후퇴하는 속성을 보고 소재로 올린 거죠. 그리고 백이 숙제와는 약간 결이 다른 이 노중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나라 사람인데 이 조나라가 이 외침에 의해서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노중년이 자기의 지략을 동원해서 노나라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노나라에서는 그게 감사하니까 처음에는 땅을 줄까 하니까 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노나라에서 땅을 그렇게 그 급고
받기를 거부하니까 술자리를 만들어서 술을 취하게 해놓고 금을 줬어. 그러니까 취한 금에 받겠지 싶었는데 금도 그런 거 안 받아 하고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 거부한 이유가 이 선비라는 것은 남이 괴로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남이 어려울 때 뭐 보탬을 주는 거 당연한데 뭐 좀 해줬다고 내가 보상을 받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치의 돈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자에 바로 사금불수 금을 사양하고 받지 아니한 일화 금을 사양하고 받지 아니한 일화 이렇게 되죠. 그 보면 수양매월 이제 청절 유유도중 사금불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수양산의 매화와 달 그리고 백이숙제의 맑은 절개 유유히 가는 도중에 금을 사양하고 받지 아니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수양매월 이제청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유도중 사금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매월 할 때 이게 이제 달이고 이게 매화죠. 매화. 근데 여기는 사금불수 화재는 적혀 있어도 그림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그림을 보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요 장면 금을 받으세요 하니까 안 받아 이러고 있죠. 지금 고개를 밖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금 받으세요 하니까 안 받아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사금불수 장면이에요. 사금불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는 사람은 이걸 보면 아 바로 이 장면 그게 사금불수구나 안다는 거죠. 그리고 수양이라는 수양산이니까 산을 이게 수양산을 그려놓고 매화를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의 그 정절을 기리는 이 비석 이제의 정제를 기리는 비석을 그려놨죠. 지금 여기 보면 치자에도 개가 등장을 하죠. 개가 등장하고 수양산이 등장하고 매화 달 그리고 아이고 충절비가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도 달 매화 그러니까 매월 이것을 이제 그린 거죠. 이 전체가 충절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앞전에서도 그 화재의 오자가 몇 개 발견이 됐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뭐 박물관 소장, 개인 소장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한자의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예, 이것은 비관이라기보다도 이 빗자
비인 이 말이 여기 와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비인이라는 것은 형제 사이에 우애가 도타운, 인의 마음으로, 도타운 마음으로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것을 비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자 그림이기 때문에 권계 형과 아우의 비인 이렇게 써야 뜻이 맞죠. 아까 말했듯이 이 비간이라는 것은 충자에 들어가는 인물의 이름이죠. 자, 이 대순 탕금인데 성자를 썼어. 이러면 아무런 뜻이 안 돼. 대순의 성스러운 검은고, 대순이 성스러운 검은고를 갖고 있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연주를 해서 부모님이 듣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탄금이어야 해. 근데 여기서는 뭐 성자를 썼어요. 이거 보면 더 웃겨. 육적은 실사변에 이렇게 적자 있죠. 실사변에. 아까 봤죠? 간자를. 근데 발음 그대로 적을 썼어. 육적. 근데 우리 발음은 같은데 한자가 달라. 말하자면 잘못 썼죠. 틀린 글자죠. 왕상, 이 늘 상자를 썼어. 아까 상서로울 상자였죠? 왕상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 그 기억 안 납니까? 상자 기억나죠? 척령인데, 이것은 지금 청경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하고 다른 글자. 이게 효자죠, 효. 효. 요지로 써야 되는데 효라고 썼어. 요지가, 그리고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라 못 지자. 요지경. 요지.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 그냥 땅 지자를 써버렸고, 이거는 효자를 써버렸어. 요자인데. 그리고 천지 절문. 이게 그럴 문자인데 문문자를 썼어. 그죠? 아까 절문 봤죠? 천지 절문이래. 잘못되었고, 아까 단 이 얘기를 했고, 도원결의 오를 의자를 써야 되는데 뭐 어디서 이런 글자를 갖고 와서 의를 썼어. 여기서 보면 백세청풍 이렇게 되어 있어. 백세. 근데 이 세자가 햇세자. 햇세자를 썼어. 근데 본래 백세라고 하는 것은 백대를 통해서 이 말이거든요. 백세는 백살이라. 백살. 세자를 쓰면, 햇세자를 쓰면 백살이라는 뜻이고, 이 세자 있죠. 세계 할 때 세자. 백세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나이 그 햇세자를 써버렸어. 백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잘못 써버렸어. 그리고 천인 했는데 봉황이 천기를 날아야 되는데 천번 참는데 참을 인자를 썼죠. 봉황이 천번을 참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정절이라고 했는데 정절이 아니라 삼수를 써서 맑은 절개, 청절이라고 해요. 청절. 수양을 써야 되는데 악양을 썼죠. 수양매월이라고 해야 되는데 악양이라고 썼죠. 이 양자도 이거는 수양보드 양자인데 본래 수양의 양자는 벽 양자죠. 사군,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것이 사입니다. 사. 근데 아까 보셨듯이 금을 사양하여 불수 받지 않았다, 이래야 뜻이 맞아요. 근데 이것은 내려주는 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룩밤의 뜻이 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사양한 거예요. 사양. 사양의 방점이 찍혀요. 그래서 금을 사양하여 받지 않는다. 에, 이러한 현상들이 왜 생길까요? 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건대 뭔가 잘못된 이러한 그림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점이 우리가 이 윤리 문자도 뿐만 아니라 민화를 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지도 몰라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현대사회 같으면 뭔가 이렇게 그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림을 예를 들어서 뭐 그 축복 뭐 이렇게 써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축자 쓰고 배복자를 썼답시다. 복복자를 쓰고 그럼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안 받지. 그러고 다시는 그 사람한테 안 맡겨. 축복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 화가한테 그림을 안 맡겨. 그러면 그 화가는 화가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어. 그려봤자 안 팔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축 배복자를 쓴 그림은 없어져 버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리는 사람이나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이 어떤 정신, 공유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민화에서 볼 수 있는 이 해학이라는 거예요. 해학. 근데 해학이라고 하면 얼른 가볍게 생각하면 웃기는 거, 네? 재밌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래 해하고의 의미는 해라는 것은 모두 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굳이 하나 둘 굳이 따져서 우열을 나누고 가부를 따지고 그렇게 하는 섬미가 아니라 이 서민들은 그 전체의 뜻이 좋으면 그대로 좋고 수용하고 그래서 글자 몇 자 틀렸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가 그림을 즐기는데 큰 장애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보다 큰 것과 비교해서 이러한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하는 그러한 정신, 이것이 바로 해학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이러한 그림들이 세상에 남지를 못해, 살아남지를 못해.
모든 사람이 따지고 따지고 가고 따지고 해서 나쁜 거 안 하고 좋은 것만 고르고 이렇게 되면 이러한 그림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 중에는 이 해학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을 크게 굳이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는 정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대위성, 크게 보는 그러한 눈, 이런 대위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그 목조 건물 같은 데 보고, 목조 건물 같은 데 보면, 왜 우리나라 기와집을 보면 기둥을 세우고 이 횡재를 기둥마다 이렇게 얹고 그 위에 이제 기와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전통 건축을 보면 제일 끝 기둥에서 보면 거기서 약간 솟아요. 저 지붕이 이렇게 그 귀솟음이라고 그러는데 기둥의 기와 지붕이 이렇게 해서 약간 솟아요. 직선을 가지를 안 해. 그리고 세워져 있는 기둥이 그야말로 수직으로 착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안으로 기울어져 있어. 양쪽 기둥은. 이걸 안쏠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쏠림, 귀솟음. 이게 우리 전통 그 목조 건물의 기본이에요, 기본. 말하자면 자로 잰 듯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붕을 덮었을 때 이게 안 쏠림이 안 되고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수직으로 쫙 세워 놓으면 이렇게 볼 때의 느낌이 불안해. 안정되지를 못해. 사실 수직이 안정된 것 같아도 지붕이 이렇게 되었을 때 수직으로 서 있으면 이게 밖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각을 교정하는 거라. 약간 안쪽으로 뭐 늘상 얘기 많이 하는 뭐 부석산 무량수전이나 이런 건물들을 보면 안 쏠림이 있어. 그 이것이 뭐냐면 수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대위를 보는 거예요. 집이 안정감 있고 분하고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지. 이러한 것을 대위성이라고 그러는데 해학정신도 그 하나하나의 어떤 정확성을 기하는 것을 중요시 안 하고 전체적인 어떤 느낌, 이것을 중요시하는 정신이다. 물론 해학 속에는 웃기는 면도 있지만 이 웃음이라는 것은 해학으로 볼 때는 어떤 그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뭐 있을 수 있는 조건이다. 웃기지 않는 것은 해학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웃기지 않는 것도 해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민화를 볼 때는 그러한 해학정신을 읽으면 현대인들, 이 깐깐한 현대인들도 민화를 즐길 수가 있어요. 틀렸어, 저건! 해서 물리치지 않고 그것을 즐길 수가 있다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민화가 현대까지 쭉 개선되어 올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 뭐 따지냐? 이제 이런 거 안 따진다. 만약 이 당시 시대에 이것을 하나 시시콜콜이 따졌다고 봐요. 이런 그림은 안 남아요. 남을 수가 없지. 네, 그것을 우리는 이 소위 효제도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보다 더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